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비교한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앞에 거 보고 오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3070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전에 6종 제품의 소음, 온도, 성능을 보여드렸는데요. 요번에 또 6종을 준비해왔어요. 어? 성조야, 5개밖에 안 보이는데? 하실 텐데 제가 일단 스틱스, 블랙몬스터, 터보젯, 그리고 EX게이머, 불칸 이렇게 5개 제품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렸죠. 여기에 터프가 빠져있는데 터프는 좀 나중에 받아서 빠진 것도 있고요. 5분할 화면 정도 되니까 슬슬 중량 값이 가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분할 화면은 분명히 제가 소음 측정기 갖다 놓은 그 위치에 어느 정도 가려질 거라고 예상해서 어쩔 수 없이 5분할 화면에서 멈췄습니다. 근데 이 터프 같은 경우에는 생방에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 6종값 걱정하지 말고 실험 다 한 거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결과값을 같이 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제가 사용한 제품은 요거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벤치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올렸던 6종 영상과 완벽하게 동일하게 세팅했습니다. 1900K 5.0 오버하고 램 똑같은 종류로 4400 같은 램타에 오버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 그대로 그냥 짱박아 놓고 쓰다가 다시 꺼낸 거예요. 거기에다가 파워라든지 뭐 그래픽 드라이버까지 다 동일한 버전을 썼습니다. 일부러 9버전을 가져와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요 변인 통제는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실내 온도가 열심히 난방을 해도 18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아서, 물론 이전 영상에도 18도에서 했으니까 어차피 동일 조건이긴 해요. 여러분이 실내 온도가 보통 난방하면 24도 정도잖아요. 그거보다는 6도 낮은 온도에서 테스트를 했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 보여주면서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한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제품의 그래픽 카드를 누구는 시끄럽다고 하고 누구는 조용하게 쓸만하다고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한 가지를 더 측정을 했어요. 어쨌든 오늘 영상 보시면 꽤나 도움이 될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표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070의 성능은 여러분 뻔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2080Ti와 거의 동일한 성능이다. 자, 2080Ti의 성능을 보시면은 109프레임 정도가 나왔어요. FHD 5종 게임 평균입니다. 3070프레임 한번 볼까요? 110, 뭐 112, 111, 106, 109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니까 요거 평균 내면 대충 얼마쯤 나오겠죠? 평균 내면 109나 110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거의 2080Ti하고 동일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만 편차폭 꽤나 커요. 제가 총 14개의 제품을 만져봤어요. 표에는 비록 12개밖에 표기가 안 됐지만 어쨌든 14개를 만졌습니다. 완전히 테스트를 다 못해서 빼놓은 게 있어서 그래요. 요 제일 낮은 성능을 가진 놈이 106프레임 정도고요. 제일 높은 성능을 가진 놈이 102프레임 정도, 112프레임 정도 돼요. 그럼 결국 6프레임 차이가 나죠? 성능 격차는 5% 정도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기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5%나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래픽카드를 사도. 그래서 벤치에 보면은 뭐 성조가 60Ti랑 70이랑 비교했는데 얼마밖에 안 나온다 하더라, 근데 딴 데 배치 보니까 이만큼 차이 나던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근데 이만큼 편차가 크다는 거, 같은 제품을 써도 5%나 벌어지기 때문에 사용한 제품이 뭐냐에 따라서 그 정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저와 함께 가장 그래도 성능이 좋은 제품이 뭐였는지 보도록 하죠. 요거는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 뽑기 운이니까 똑같은 제품 사도 이만큼 성능 안 날 수 있다는 거 생각하고 보세요. 말 그대로 재미로 보는 자료입니다. 자, 일단 성능 1등은 불칸이었어요. 불칸 같은 경우에는 수율을 선별해서 파는 상급 제품입니다. 그런 거 더 없어요? 더 있죠. 불몬도 수율 선별하고, 터보젯도 수율 선별하고, 스트릭스도 수율 선별한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다 어드밴스도 수율 선별하는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수율 선별하는 애들이 지금 제가 좀 프레임이 잘 나온 애들을 분홍색으로 칠해놨는데 맞죠, 수율 선별한다는 애들이 분명히 성능이 잘 나왔습니다. 뭐 예외라고 해봤자 KO랑 어뱅이밖에 없는데, 울트라, KO랑 울트라 빼고는 분명히 수율 선별했는 애들이 잘 나오네요. 확인이 되셨죠? 근데 그 중에 뭐 특별히 불칸이
잘 나왔는 게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이 불칸 같은 경우는 수율 선별도 됐지만 온도도 잘 잡는 편에 속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칸이 최상위 라인업이에요. 스트릭스랑 동일하게 이 밑에 몇 개나 있잖아요. 어드밴스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울트라도 있고 그 밑에 토마호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라인업에서 제일 위에 있는 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율 선별이 좀 더 빡빡하게 되어서 높은 성능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터보젯이나 불모는 그냥 상급 제품이고 이거는 최상급 제품이거든요. 그럼 스틱스도 최상급 제품인데 스틱스는 왜 불칸보다 조금 못하냐? 그래도 뭐 1프레임 정도는 오차 범위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뽑았는 스틱스가 비교적 수율이 조금 낮은 놈일 수도 있고, 그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확실히 상급 제품 수율을 선별해서 내놓은 제품들이 약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네 정도의 느낌을 받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성능이 저렇게 별로 차이가 안 나, 아니 뭐 평균적으로 한 3% 차이 나고 진짜 많이 차이 나요. 5% 차이 나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겠어요? 성능 차이가 그렇게 안 나면 소음하고 온도가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과연 과부하 시 가장 온도가 착한 놈이 뭔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부러 과부하 상태를 만들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저의 실내 온도가 18도니까 매우 낮은 편에 속하잖아요. 저는 오픈 테스트거든요. 왜?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케이스에 들어가면은 이 그래픽카드의 길이에 따라서 전면 펜에 가까우면 쿨링 솔루션이 떨어집니다. 와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일 케이스 넣더라도 이 그래픽카드의 길이나 두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케이스 종류가 바뀌면 등수가 또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오픈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오픈 테스트 결과로 보면은 실제 사용하는 것보다는 온도가 아주 시원하게 나오기 때문에 과부하를 때려박으면 대충 여러분이 게임 용도로 쓸 때랑 비슷한 온도가 나오긴 해요. 여기에 실내 온도 정도만 더 더해주면.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온도가 제일 낮은 놈은 갤럭시 EX였습니다. 얘가 실질적으로 쟀을 때 가장 낮았어요. 근데 온도값을 제가 두 개로 적어놨죠? 두 개 적어놓은 이유가 있는데 뒤에 거는 측정값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나오는 그 화면에 그 값이고 앞에 거는 실내 온도가 격차가 있잖아요. 어떤 애는 뭐 18도가 넘었고 어떤 애는 뭐 17점 중반 정도 온도에서 찍었으니까 요 델타값 있죠? 그러니까 온도의 격차 요거를 낮은 놈은 온도를 조금 더 더해서 값을 만든 거고 높은 놈은 온도를 조금 낮춰서 기준값을 18도로 잡고 그래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 보는 게 정확합니다. 머리 복잡하면 신경 쓰지 말고 앞에 거 보세요. 이 경우로 봤을 때 갤럭시 EX 게이머 제품이 온도가 제일 낮았습니다. 요놈이 아시다시피 그냥 갤럭시 EX보다 팬이 하나 늘어났고 히트파이프도 하나 더 증가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냥 갤럭시 EX 2팬보다는 확실하게 낮은 온도를 보여줬어요. 다만 다소 아쉬운 부스트 클럭을 가졌기 때문에 얘가 또 2000초중반 정도의 부스트 클럭이 터진다면 실제 온도는 요거보다 약간 높게 나올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제품 수율이 좋다면 한 68도 9도까지는 올라가겠죠. 근데 68, 69도라 쳐도 뭐 보시다시피 터프나 아수스트릭스 컬러프 울트라 수준의 쿨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도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수율 좋은 놈 뽑아서 쓴다 쳐도. 그럼 요 세 가지 제품과 밑에 있는 한 가지 제품은 쿨링이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얘네들은 어지간 케이스, 인케이스에 들어가고 실내 온도가 25도에 다다른다 하더라도 60도 후반이나 아니면 70도 초에서 노는 제품이고 그 정도면 부스트 클럭이 빵빵 터지는데 아무 이상이 없겠죠. 자, 그럼 반대로 보겠습니다. 온도가 그럼 가장 높은 제품은 뭐였어요? K4존 기준으로는 게임을 다른 거 실행하긴 했지만 불모니 터보젯보다 온도가 착한 걸로 나왔었는데 제가 동일 게임으로 테스트했을 때는 어느 항목이든 과부하 때는 차이가 좀 크게 벌어지고 그리고 저부하 때 아니면 게이밍 용도에서도 터보젯이 좀 더 착했습니다. 아닌데요 성준님, 여기 보니까 레델이나 새우틈은 1도 정도 터보젯이 더 높은데요. 여기 함정이 있죠. 터보젯은 평균 수율이 높기 때문에 1도 정도 원래 더 나온 게 정상이었어요. 정상이었는데 똑같이 나오거나 1도만 넣거나 더 낮게 나오거나. 그리고 아주 고부하인 OCCT에서는 확실하게 온도 차이가 벌어집니다. 불몬보다는 터보젯이 온도가 착하다는 거예요. 다만 게이밍 시에서는
둘이 큰 차이가 나지 않겠다. 터보젯이 불먼 대비 1도 정도 착하겠네 정도로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 쿨링 구려지면은 불먼이 좀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어쨌든 가장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던 건 불먼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놈이 불칸이었어요. 불먼하고 불칸이 생각이라 너무 온도가 뜨거운 거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 얘네들 클럭이 높다는 거는 감안해야 된다. 특히 불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테스트한 14종 중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줬거든. 전력 소비량도 가장 높았어요. 그것 때문에 얘가 온도 다른 데보다 한 2도 3도 높게 나올 거야. 그 감안하고 보면 불칸은 원래 평균 온도 정도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뭐 어쨌든 이거 두 제품의 온도가 비교적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스틱스 뭐 터프 갤럭시 얘네들 온도가 낮다 그랬는데 성능을 생각하고 온도가 낮은 놈을 보면 스틱스가 제일 낮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평균 평가로 봤을 때 스틱스가 2000 클럭이 살짝 넘는 정도의 성능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62도니까 성능 대비 온도는 스틱스가 낮았고 그리고 불칸은 성능은 높은데 온도가 약간 높게 나오고 불먼 같은 경우에는 성능도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온도가 좀 높게 나왔고 터보젯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 온도에 성능이 높게 나왔다. 뭐 이런 평가가 되겠네요. 하여튼 쭉쭉쭉 그렇습니다. 밑에 애들은 클럭도 낮고 온도도 착했다. 얘네들은 이제 평균 이하의 온도를 보여준다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KO가 뭐 뜨겁다 뜨겁다 그러는데 이렇게 쭉 줄지어 씌워놓고 뽑으니까 막상 뜨거운 온도는 아니죠. 평균 정도 온도가 된다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 온도는 알았어. 어쨌든 불칸이 온도가 높더라도 클럭이 잘 터지니까 불칸 크게 문제는 없겠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그 온도 문제가 아니라 나는 소음이 더 중요해. 성능 빵빵 터져주는 애들이 소음도 잘 잡냐 한번 보자. 그게 중요해 하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음이 가장 조용한 건 터프입니다. 저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터프가 제일 조용하다냐면 여기에 트리오를 가져와도 터프를 이기지 못해요. 실질적으로 80 테스트할 때도 그랬고 70 같은 경우도 이제 둘이 쿨링 솔루션을 거의 똑같이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터프가 0.5dB나 1dB 차이로 가장 조용한 제품일 거고 쿨링은 서로 비슷할 겁니다. 트리오와 터프가 그 여기에 어마 정도까지는 셋 다 비빌 수 있는 수준이에요. 슈프림이 나온다 하면 슈프림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소음 짱짱맨, 온도 짱짱맨은 터프. 그 다음은 누구예요? 갤럭시 EX-G가 의외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온도도 착하고 소음이 0.5dB밖에 차이 납니다. 터프랑 사실상 쌍두마차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게이밍 프로랑 블랙 에디션. 얘네 실제로 쓰시는 분도 조용하다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조용해요. 조용합니다. 다만 이제 금속 백프를 사용해서 그 전원번도까지 낮출 수 있는 놈은 블랙 에디션이기 때문에 게이밍 프로보다는 블랙 에디션 쪽을 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EX도 조용한 편에 속하고 조테 트윈 엣지가 의외로 조용한 편에 속하네요. 근데 자 여기서 성조야 나는 시끄러웠는데 나는 불칸도 시끄러웠고 그 조테 트윈 엣지도 시끄러웠고 야 니가 괜찮다 그랬던 갤럭시 EX도 시끄러웠어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뭐 터보젯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옆에 입으로 RPM을 적어놨어요. 일단 제가 실내 온도가 낮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픈 테스트이기 때문에 쿨링이 매우 잘 이루어져요. 이게 아무리 과부하 상태라서 일반적인 사용용도에서 절대 올라가지 않을 정도의 부하라 하더라도 여러분 케이스가 쿨링이 구리거나 실내 온도가 매우 높다고 했을 때는 이 RPM보다 높게 터집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 1300 이하의 RPM에서는 어떤 제품이든 소음이 44dB에서 43dB를 잘 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조용하다고 느낄 수 있는 소음에서 멈춥니다. 근데 자 옆에 제가 이제 조금 다른 값을 넣어놨어요. 게이밍 시 이제 이엔텍 불문이 지금 제일 시끄럽잖아요. 이엔텍 불문이 1300 RPM일 때는 44dB밖에 안 됩니다. 불문이 조용하다 하시는 분도 있거든. 저 시끄러운 제품이. 근데 44dB일 때는 안 시끄러운 거 맞아요. 이때가 딱 1300 RPM이에요. 근데 1500 RPM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45dB로 소음이 증가했죠.
여기서 1800rpm이 되니까 48dB로 무려 4dB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어지간한 사람 다 와 이거 소음 많이 커졌는데 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불칸도 한번 볼까요? 불칸도 1200dB에서는 44dB, 심지어 1000rpm에서도 44dB 소음 증가 거의 없어요. 1200까지는. 근데 얘가 1300에 넘어가면서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1700rpm 정도 되니까 47dB에 가까운 소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케이스 쿨링이 구리면은 팬 RPM이 높아져요. 팬이 빨리 돈다고요. 빨리 돌면 시끄러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쿨링이 좋은 케이스 쓰시는 분들은 1300rpm 이하로 돌기 때문에 44dB 정도로 가장 조용한 제품하고 1dB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나는 조용하게 쓰고 있는데 불칸? 이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을 거고, 그 하단에 파워 가림막으로 막혀있는데 또 라이즈 키스 세워가지고 유리면에 아주 가깝게 불칸을 세워 쓰시는 분들, 혹은 케이스 막 사방이 막혀있는 H510 이런 거 쓰시는 분이 불칸을 쓰면은 소음이 좀 높은 거예요. 디파인 7 이런 거 있잖아요. 추가 쿨러도 안 들고 막 쓰시는 분들, 안에 공랭 쿨러 박아놓고 그런 분들은 불칸 보고 시끄럽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가 나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환경에 쓰냐에 따라서 누구는 1300rpm으로 돌고 누구는 1800rpm으로 돌기 때문에 무려 4-5dB 차이가 나버려니까요. 그럼 터보젯도 똑같아요. 터보젯도 또 누구는 조용하다 하고 누구는 시끄럽다 그러잖아. 터보젯이 1300rpm일 때는 터프랑 소음 차이 거의 안 나요. 조용합니다. 진짜 조용하게 써요. 근데 이제 1500rpm만 돼도 45dB로 2dB 증가했고, 이게 1600rpm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한 46dB 인근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또 시끄럽다 그런 거야. 불칸이 시끄럽다고 하는 소음이랑 터보젯이 시끄럽다고 하는 소음이랑 거의 인자박이 붙는다는 거죠. 근데 스트릭스 정도 되면 좀 달라져요. 스트릭스는 1600rpm으로 돌아도 44dB, 1000rpm으로 돌면 42.5dB, 1440rpm으로 돌아도 43dB 정도로, 얘는 rpm이 올라가도 펜 디자인 특성상 크게 소음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아마 스틱스 보면 알겠는데 펜이 중간에 이렇게 원통형으로 펜 날개 끝부분에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바람 새는 게 최대한 차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틱스는 확실히 좀 조용한 편이었고요. 터프도 똑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슈라우드도 얇기 때문에 바람이 최대한 밖으로 빠져나가기 편하게, 그러니까 바람 새는 소리를 줄였죠. 압력이 줄어드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1200이든 1000이든 1300이든 거의 똑같은 소음을 유지해요. 42dB. 그리고 갤럭시 EX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얘가 RPM이 조금 올라가는 시점이 있어요. 1300 살짝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한 1dB 정도 증가를 하더라고요. 결국 여러분 환경 온도가 높거나 아니면은 케이스 쿨링이 구릴 경우 똑같은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소음이 증가한다, 그게 확연하게 느껴지는 애들이 터보젯이나 불칸이었다. 그래서 터보젯하고 불칸은 쓰시는 분들 평가가 크게 나뉘는 겁니다. 누군 조용하다 그러고 누군 시끄럽다 그러고. 근데 저게 차이가 안 나는 제품이 있는데 그게 갤럭시 EX-G나 아니면 터프나 스틱스 정도가 되겠죠. 이놈들은 RPM이 좀 높아져도 사실상 1-2dB밖에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4-5dB까지 증가를 안 한다고요. 뭐 저는 조용하게 쓰고 있어요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택할 때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쿨링이 좋은 세팅을 하고 불칸이나 터보젯 같은 거 쓰셔야 조용하게 쓸 수 있는 거고, 나는 그 케이스 디자인 때문에 쿨링 좀 떨어지는 거 써요 하시는 분은 스틱스나 터프나 갤럭시 EX-G 같은 거 가면은 좀 만족스럽겠죠.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텍 트윈엣지도 RPM이 증가하면은 급격히 시끄러워지는 경향이 있고요. 아수스 케이어도 그랬습니다. 컬러풀 울트라 말고 어뱅이도 그랬어요. 요 세 개 제품도 RPM이 높아지면 급격히 소음이 증가합니다. 4dB, 5dB 가까이 증가해요. 내가 이거 측정치를 안 적어놨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실제 테스트했을 때 똑같은 걸 보았었거든요. 울트라는 건데 그게 영향을 적게 받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스틱스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한 2dB 정도 증가고요. 게이밍 프로랑 블랙 에디션도 그거 영향을 좀 적게 받는 제품입니다. 갤럭시 EX도 영향이 좀 있는 제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영향이 있고 없는 제품이 있으니까 여러분 소음에 민감하시다면 아무래도 영향이 적은 제품들을 골라 사는 게 좋겠죠. 트리오 같은 거.
그래서 같은 제품을 샀는데도 왜 이래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한 대답은 이 정도로 여러분이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분 아직도 있는데 듀얼 바이오스 쓰는 제품들은 Q모드라고 하거든요. 콰이어트 모드 그걸로 바꾸시면, 아니면 S모드라고 되어 있어요. 사일런트 모드 그걸로 바꾸시면은 펜 타겟팅이 지금 막 1700, 1800까지 안 올라가고 1500, 13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좀 조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대신 클럭도 약간 떨어진다는 거 감안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애프터 버너 같은 거 사용하셔서 임의로 여러분이 온도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1300rpm 이하로 낮춰 쓰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은 상당히 조용하게 쓸 수는 있어요. 다만 요거는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알려드릴게요. 온도를 충분히 식힐 수 있을 때 rpm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온도 80도 후반까지 올라가는데 rpm 고정시키고 쓰시면 안 돼요. 결국 시스템을 짤 때는 쿨링 솔루션도 신경 써서 밸런스 있게 짜야 된다는 거를 제가 돌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3가지 제품을 보여드렸는데 이 중에서 그럼 네가 뭘 추천할래? 라고 여러분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가격적인 면을 생각 안 하고 본다면은 터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뽑기만 좋다면. 지금 내가 뽑기 했는 거는 좀 뽑기율이 나빴습니다. 갤럭시 EXG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메리트만 있다면. 근데 지금 가격을 신경 안 쓰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가격을 좀 신경 쓴다면은 컬러풀 울트라나 게이밍 프로가 좀 괜찮아 보여요. 맞죠? 영향도 좀 적게 받고 조용하고 뽑기만 좋으면 클럭도 잘 나올 애들, 온도도 자체도 잘 잡는 애들. 그래서 가격을 약간 신경 쓰고 사신다면은 블랙 에디션 게이밍 프로 컬러풀 울트라 정도 추천드리고요. 조금 비싸도 나는 좋은 제품 쓰고 싶다고 하신 분은 아수스 스틱스, 뭐 터프, 인트 터보젯 정도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쿨링 솔루션 충분히 잘 잡고 쓰실 분들, 그럴 분들, 그리고 또 외형적으로 난 라이저키 쓰고 리안니 012 케이스 이런 거 하단 흡기가 잘 되는 케이스에 쓰실 분들은 터보젯하고 불칸도 생각 좀 해볼만 할 것 같네요. 그럼 추천하는 제품은 뭔가요? 방금 언급한 한 제품. 그 정도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같은 회사 제품인데도 좀 차이가 나죠. 제품 종류가 다르니까. 그래서 브랜드로 추천해달라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매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번에 좀 더 많은 제품을 추가해서 여러분하고 만나 뵈면 좋겠네요. 근데 주문을 안 하셔서 내 돈 주고 다 사려고 하니까 좀 빡세긴 합니다. 여튼 어찌됐든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만나 뵐게요. 바이바이 갑니다.